댓글은 예. 읽어드리고 싶은데 좀 읽어주세요. 빨리 올라와서 댓글을 예. 읽을 수가 없어요. 다 열으려고 이렇게 봐도 댓글이 안 보여요. 어, 지금 잠깐 제가 봤는데 이시원 님 되게 잘생겼어요 라는 글이 연달아 100개 정도 전혀 전보셨죠? 오라는 질문 이상한 거예요.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.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성은 회원님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저예요? 예,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자, 성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. 너무 좋아요. 17살인데 기다려줄 수 있나요? 라고 여지마 너무 좋아. 17살인데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? 아니요. 아, 재미없다. 재미없다. 일단은 네, 뭐 네, 최대한 뭐 양이야! 양이야! 양이를 부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불편한 거지. 양이야! 양이야 하면은 아, 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구나. 그걸 느끼면 되는 거야. 네, 뭐 네, 최대한 뭐 네. 양이야! 양이야! 참 진지하게 또 받아주시네요. 그리고 저 친구 너 이제 그리고 저 친구 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만약에 네가 결혼 하겠습니다 해도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? 아니 그 친구가 싫다 하겠죠 그때는. 아니 그 친구가 싫다 하겠죠. 눈으로 그럴 수도 있어. 그 친구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. 자 그러면 우리 시원 회원님께 급하게 좀 질문을 예 질문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은 언니 되게 작업해졌어요. 작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진땀 났다고 하잖아요. 나는 봤어 땀 흘리는. 근데 내가 문제가 나는 긴장 하나도 안 됐거든. 약이군요, 약이군요. 편하셨어요? 편하더라. 그러니까 환장하죠. 누구한테 그래도 편했으면 좋지 뭐.